멋진 도전을 마친 비밀스런 두 분입니다. 안지환 씨, 현영 씨.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와, 저는 두 번째 하는데 이걸 내가 왜 또 했나 싶었어요. 아, 미쳤지.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영 씨는 네. 어떠셨는지요? 아, 전 처음 해봤는데요. 아, 정말 일단은 못 먹는다는 거에 받는 이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만 원을 이렇게 쪼개서 써본 기회가 살면서 없었는데 만 원 쪼개서 써본 적이 없었어요? 없었죠, 일주일 동안은. 지금도 쪼개서 쓰는데. 자, 그러면 승자에게는 효도왕관 상품권이 그리고 패자에게는 간단한 벌칙이 주어집니다. 네.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수행 결과입니다. 안지현 씨 미션 실패. 한 번 벌금 500원이요. 야, 뭐가 좋아? 뭐가 좋아? 한 번 실수하셨군요. 현영 씨 미션 실패. 한 번 벌금 500원입니다. 현영 씨 총생활비 50원. 진짜요? 별론데. 끝까지 드시고. 50원이면 얼마나 좋겠냐 나는. 4,050원. 야, 야. 뭐가 좋아? 안지환 씨 휴대전화 사용요금 포함한 총 생활비는요? 60원! 오, 60원! 자, 이제 앞에 단위 얘기해 주시죠. 첫 단위! 심장 떨려. 드디어 그들이 도전한다. 만원. 카리스마의 신화 이민. 헝그리 복수의 정신으로 반드시 승리하리라. 홀로선 이민의 외로운 퍼팅. 만원의 행복 신화를 창조하여 성숙한 여인으로 돌아온 아유미. 아유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물불 안 가리는 아유미의 작전. 만원의 행복에서만 볼 수 있는 두 사람의 특별한 일주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안지환 씨 휴대전화 사용 요금 포함한 총 생활비는요? 1,060원! 4,550원 대 1,560원! 2,990원 차이로 안지환 씨 승리입니다! 와, 존나 좋다. 최고의 짠돌이 안지환 씨께 효도왕관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안지환 씨 정말 저기 현영 씨도 정말 되게 알차게 보내셨어요. 그렇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야생까지는 접근을 못했네요. 다음번에 나오게 되면 저도 물고기 잡고 산에 가서 짐승 잡고 우리 그냥 산에다 일주일 가둬주세요. 방송 최초 서바이벌 형식. 행복 주식회사 그 아름다운 표정은 계속됩니다.